오늘은 5월 24일 일요일입니다. 현재 시간은 10시 24분 오전. 어제 그렇게 날씨가 좋더니 오늘은 또 하루 종일 날씨가 흐릿합니다. 오늘은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. 어제 같지가 않고. 미국은 주유소에 가게 되면은 기름이 무조건 세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. 일반 휘발유가 세 가지 스타일이 있는 겁니다. 한국은 보니까 고급 휘발유 해가지고 뭐 특정 주유소에만 그게 있더라고요. 근데 미국은 어떤 주유소를 가든 휘발유 종류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바이크에는 꼭 고급 휘발유를 넣죠. 그리고 제가 사는 이 미국 전역이 그런 것 같아요. 보시게 되면 도로 옆에 그 전봇대가 많죠. 근데 이게 지금 다 나무입니다, 나무. 나무가 오래돼가지고 휘어지고 뭐 오래돼서 이게 꺾이고 하는 것은 뭐 그때그때 수리를 하겠죠. 이 지역에서는 높은 산이라고는 없습니다. 제가 산을 구경하고 싶으면은 워싱턴 DC 쪽이든지 아니면은 버지니아, 웨스트 버지니아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. 거기를 가려면은 보통 3시간, 4시간을 달려야지 됩니다. 뭐 제가 사는 이쪽 에리아에서는 산이라고는 없어요. 뭐순 바다는 많은데. 그래서 한국 그 바이크 타시는 분들 영상 보면은 산길에 그이 꼬부랑길 저 멋진 라이딩 참 좋은 영상이 많더라고요. 근데 제가 사는 이 지역에서는 이 들이라고는 맨 옥수수 아니면 콩을 많이 심거든요. 뭐 이쪽 지역에 그닭 키우는 농장이 많아서 그러는 것 같아요. 높은 산은 없지만은 이 숲은 굉장히 많습니다. 이뭐 땅을 경계를 하려고 숲을 만들어 놓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숲은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그만큼의 또 사슴도 굉장히 많습니다. 뭐 그래서 사고율도 많고 사슴이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도로상으로 그리고 사슴이 튀어나오는 것은 밤낮이 없어요.
특히 이제 밤에 좀 위험하고 안 보이니까 뭐 시야가 좁잖아요.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는 확률이 있고, 사슴이 튀어나오는 것은 밤낮이 없더라고요. 그리고 이 사슴들이 무리지어 다니기 때문에 꼭한 마리가 지나가면 연거푸 몇 마리가 따라 지나가요. 그래서 운행 중에 항시 튀어나올 거라는 걸 염두를 두면서 운전을 해야 됩니다. 뭐 저도 몇번 사고 났고, 제 와이프도 몇번 사고 났고, 하여튼 주위에 사고 안난 사람이 없어요, 사슴하고. 근데 이제 일반 자동차로 박았을 때는 앞에 범퍼 쪽이 좀 많이 상하죠. 그렇지만은 바이크로 박게 되면은 대형 사고겠죠. 언제나 조심, 안전이 제일입니다. 즐기는 것도 좋지만은 안전하고 오래 즐겨야죠. 제가 내일은 쉽니다. 월요일은 쉬어요. 메모리얼 데이여가지고 미국 공휴일입니다. 내일은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이 항시 메모리얼 데이가 있어요. 그래가지고 그날은 쉽니다.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름 시즌을 시작하는 날이기도 해요. 희한하게 메모리얼 데이가 딱 되게 되면은 항시 날씨가 감쪽같이 따뜻해져요. 물속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. 뭐 그게 어떻게 딱 그렇게 맞더라고요. 그래서 여름 시즌을 알리는 시기이기도 하고, 내일은 또 메모리얼 데이고, 그래서 뭐 회사에서 쉽니다. 그래서 내일 하루 오션시티로 또 바이크 타고 한 바퀴 삥 돌까 해요. 평상시 같았으면은 메모리얼 데이 때는 워싱턴 DC나 그쪽으로 한번 이 바이크 타고 한 바퀴 삥 도는 것도 좋거든요.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그쪽으로 가지는 못하고 그냥 저희 집에서 가까운 오션시티 쪽으로 한 바퀴 삥돌 예정입니다. 뭐 좋은 영상이 있으면은 또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K1이었습니다. 다들 행복하세요.